단식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간헐적 단식은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별로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끼를 드신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이런 거 해당 사항이 없고 한 하루에 아예 이틀에 한 끼를 드신다든지 뭐 3일에 한 끼를 드신다든지 이런 좀 장기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변비를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유, 과학적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적인 이유는 모르겠는데, 단식을 그렇게 뭐, 48시간 정도? 그러니까 24시간 이상의 단식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변비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제가 쓴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건 견과류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견과류하고 요플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면은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변비를 이제까지 한 번도, 단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는데, 48시간 단식을 하면서 변비가 굉장히 강하게 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변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느낌이, 이 음식이 이제 빨리빨리 몸에 안 들어오니까 이놈들이 아주 그냥, 뽕을 뽑는 느낌, 뽕을 뽑는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바싹 말려버리는 거죠. 안 들어오니까 음식이 잘. 간헐적 단식은 뭐 매일마다 어쨌든 식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몸의 생체 리듬이 바뀌진 않고요. 이 장기 단식인 경우, 그러니까 24시간 이상인 장기 단식인 경우에는 이 변비가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에 유의를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변비가 너무 심해지신다 싶으시면, 이 장기 단식을 중단하셔야죠. 오랫동안 음식을 안 먹은 상태에서 이제 음식을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직후에 음식 같은 걸 이제 고기 반찬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먹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약간 소화계통에 약간 무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음식을 많이 집어넣고, 그런 게 무리를 좀 주죠. 그냥 보통은 단식을 48시간 정도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좀 텀을 갖거든요, 보통은. 텀을 어떻게 갖냐. 덩어리 음식을 안 먹고, 국물 음식을 먹는 거죠. 국물 음식 먹고, 요플레 먹고, 호두나 견과류 그런 거 먹고, 바나나 그런 거 소화가 잘 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먹는 뭐한 이틀 정도 먹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해주거든요. 단식을 장기적으로 할 때는 몸에 그러니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운동 방식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음식을 안 먹고 이틀에 한 끼를 먹는 이틀에 한 끼를 굉장히 배부르게 먹는 그런 운동 방식은 약간 소화계통에 무리를 좀 많이 준다. 원래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간헐적 단식이나 아니면 장기 단식을 하면서 이제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